오늘 말씀의 제목은 말씀은 역사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인들은요, 이 현대사회에 살아가면서 각자의 크고 작은 문제를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뿐이 아니라 예나 지금이나 빈부귀천 남녀노소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이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이 다 각자의 이런저런 문제들을 안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부자는 근심 걱정 없을까요? 아니요. 부자는 부자 나름대로, 가난한 사람들은 가난한 나름대로 각자의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은 각자가 이겨낼 수 있는 그러한 문제를 허락하시는 거죠. 어떤 이에게는 재정의 문제, 어떤 이에게는 질병의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자녀하고 뭐 사업 등등 수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 속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은 누굴까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문제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문제 앞에서 낙심하고 날망하는 게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아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서 문제 해결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마태복음 8장에 나오는 로마의 백부장이 있습니다. 로마의 백부장은 하나님의 말씀이 문제 해결 책임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에게는 중풍병에 걸린 하인이 있었습니다. 대부분 하인 하나 죽어도 나가도 별 문제 삼지 않을 것인데 이 로마의 백부장은 그 하인의 병들었음을 인하여 예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이 하인의 상태를 말합니다. 자세하게 아뢰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가서 고쳐주리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때 백부장의 반응이요, 너무 놀랍습니다. 대부분 주님 감사합니다, 어서 오시옵소서, 함께 가시죠, 이랬을 것입니다. 그런데 로마의 백부장은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자기 집에 오시는 것을 만류합니다. 마태복음 8장 8절 말씀 보니까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백부장이 뭐라고 했냐?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다. 다만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닦겠사옵나이다.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정말로 주님의 말씀만 하시면은 여러분 가운데 있는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질 줄 믿습니까? 어떠한 질병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능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료하실 것을 믿습니까? 로마의 백부장은요,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말씀을 의지했다는 사실입니다. 이어서 9절 말씀 보니까요,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 내 아래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더이다. 한마디로 군대를 생각해 보십시오. 군대는 어떻습니까? 상관의 말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입니다. 개인의 사사로운 감정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위에서 하라면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요즘 사람들이요, 까라면 까,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지요. 여러분, 이런데 이 세상 이치에서도 윗사람이, 나보다 위에 있는 사람이 말하면은 이루어지는 건데, 하물며 주 예수 당신께서 말씀하시면은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나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내 집에 굳이 오지 않으셔도 말씀만 해주세요. 그러면 내 집에 있는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이런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얼마나 크고 대단한 믿음입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로마의 백부장이 하는 말을요, 정말로 귀히 여기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중에서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로마의 백부장을 칭찬하시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성경을 통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8장 13절로 가니까요. 예수님께서 백부장에게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우리 주님은 어떤 일을 행하실 때 내가 믿느냐?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지금 여러분이 어떠한 환경에 처해 있습니까? 낙심하고 낙망하고 있습니까? 고통의 자리에서 신음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주의 말씀을 의지하십시오. 주의 말씀은 1.1획도 변함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거짓말도 하지요. 약속도 쉽게 깨버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시건치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는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이 말씀을 믿사오니 아버지, 이 말씀대로 이루어 주옵소서라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하실 때 그대로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 로마의 백부장에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 즉시 그 시로 아인이 나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 그 아이는 중풍병에서 깨끗함을 받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예나 지금이나 우리의 인생의 문제 해결책이심을 믿으십시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 문턱을 드나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은 하고 있지만 그들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를 전혀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사실입니다.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교회는 다니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진실한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지식적으로만 알고 머리로만 알기 때문에 그러한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뿐 아니라 당시에도, 그때 당시에도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히브리 기자는 히브리서 5장 13절에서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여러분, 갓난아이는 딱딱한 음식을 먹지 못합니다. 갓난아이는 어머니의 젖에서 나오는 모유를 먹고 자라나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사회에 대해서도 무엇에 대해서도 경험하지 못하죠. 아직은 믿음의 성도라고 하지만, 교회는 다니지만 젖 먹는 신앙, 어린아이 같은 신앙은 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은 들음에서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가랑비에 옷이 젖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들으면서 우리의 신앙이 조금씩 조금씩 자라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면 절대 우리의 신앙은 자라나지 못하고 어린아이 같은 그러한 신앙으로 남아있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은 어떤 것입니까? 조금만 무슨 말을 해도 나 삐졌어 이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한 사람들은 어떨까요?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옛것은 벗어버리고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역사하심으로 과거의 내 모든 언어 행실을 정산하고 새 사람을 입어서 새롭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들을 우리는 보고 경험하면서 우리의 신앙이 점점 성숙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왜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고 있을까요? 여러분은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소두에서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머리는 너무 커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에는 많이 담겨 있어서 어떠한 메시지가 선포될 때에도 아 저거 성경 몇 장 몇 절에 있는 거구나. 어, 그 말씀 알아. 머리로만 이미 가득 차고 알고 있어서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어서 이러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머리로만 알고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다면 그 하나님은 절대로 그 사람에게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말씀이 머리로만 알고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다면 교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겸손해질 줄 알아야 됩니다. 사람은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주인 되신 분이십니다. 나의 아바아버지가 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하실 때 우리는 응답하고 반응하고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잘나고 똑똑한 사람들을 제자로 부르셨나요? 아니죠. 예수님의 제자를 보십시오. 대부분의 어부 출신, 멋두려시 내세울 만한 게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자기 잘난 맛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던 간에 자기 스스로 잘난 맛에 자기 지식으로 자기 경험으로 잘한 것처럼 얼마나 교만해지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또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일을 할 사람들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는 자를 찾고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누가 오 대단하십니다 오 very good 하면서 칭찬을 해도 아니요 제가 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그냥 말씀에 순종하고 의지했을 뿐입니다. 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만 영광 받아주세요.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느 편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말씀을 지식으로 아는 사람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남을 비판하고 또 판단하고 정죄를 잘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익히 잘 알고 있는 성경에 나오는 누가 있어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그 비유적으로 말씀을 보십시오. 바리새인들은 나는 무엇도 하고 무엇도 하고 무엇도 했다고 얼마나 당당하게 고개 바짝 들고 합니까? 그러나 세리는 어떻습니까? 나는 죄인으로서입니다. 감히 주의 앞에서 나의 얼굴을 틀지 못하겠나이다. 심령을 치면서 주님 앞에 회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삶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지식적으로만 알기를 원치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저들은 비파라고 정죄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누가 못 박았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으라, 십자가에 못 박으라.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러지 않았습니다. 머리로만 알고 있던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그들이 그러한 행위를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여러분의 삶의 문제에 역사하시기 위해서는 먼저 말씀이 머리에서 있던 게 어디로 와야 될까요? 마음으로 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자마자 머리에서 바로 마음으로 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10년, 20년 교회를 드나들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실상은 어디 머리로만 믿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머리로만 아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우리가 예수를 몇년 믿었니, 교회를 몇년 다녔니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머리에서 내 가슴으로 와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심어져서 그때부터 이 마음 안에서 말씀이 자라고 싹이 나고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이제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씨를 뿌린 거예요. 그러면은 30배, 60배, 100배로 믿음이 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행여나 지금 마음에 믿고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복음 전파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사람이라면 더 열심히 나가면 되겠지만, 아직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었구나 하는 사람들은 오늘 말씀을 비추어 봐서 철저하게 회개하면서 다시금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나아가, 하나님, 내가 이렇게 교만했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의지하겠나이라는 이러한 고백과 결단이 오늘 있어지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0장 8절로 10절 말씀이죠.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우리가 전도할 때 보면은요, 예수 믿으세요. 복음을 전하다 보면은요, 알아, 알아. 나도 옛날에 교회 다녀봤거든. 웬만한 건 알아. 이러면서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어떤 걸까요?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생활을 하다 시험에 들어서 신앙을 잃어버린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지식적으로만 머리로만 알아서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있는 것이 어디로 나올까요? 어디로 나올까요? 마음에 있는 것은 입으로 발설하게 되죠. 아, 내 마음에 어떤 말을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은요, 어떤 게 있으면, 담겨져 있으면 말하고 싶어서 입이 간질간질하다고 여러분들 표현하지 않습니까? 마음에 있는 것이 입 밖에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내 마음 안에 심겨져서 자라나고 싹이 맺고 그 잎이 나고 자라나서 풍성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을 통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 전파를,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일에 있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면서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죄 없으신 분인데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인데 이 땅에 나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서 사람의 몸을 입고 누군가 죄값을 지불해야 되는 죄 없는 자가 죄값을 지불해야 되는데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 죄값을 다 십자가 위에서 지불하셨습니다. 아르아르 나 많이 들었어. 아니요. 아는 것에서 그쳐서는 안 됩니다. 머리로 아는 거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입으로 신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 마음으로 믿어야 됩니다. 자, 고백합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자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는 이 말씀 우리는 늘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어떠신 분이실까? 하나님은 우리가 말하는 대로 다 듣고 그대로 시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말을 해야 될까요? 어떤 말을 많이 하나요? 나는 여러분 각자가 한번 자신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요즘 어떤 말을 많이 하지? 믿음의 언어를 많이 하나? 아니 세상적인 언어를 많이 하나? 분과 혈기가 많나? 아니면 온유하고 인내하나? 항상 말씀의 거울 앞에서 우리를 비추어 봐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얻는가? 이러한 말씀을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믿으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예리한 검보다 더 예리해요. 우리의 심령 골수까지 쪼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으로 치료하십니다. 말씀으로 역사하십니다.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있고 입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가 믿고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입으로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위해서 보내주시고 또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면서 모든 죄값을 지불하게 하시고 또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다시금 부활하시는 부활의 주로 생명의 주로 오셨음을 내가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옆집 영희, 철이, 순이가 아무리 믿어도 내가 안 믿으면 나하고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복음은요 1대1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믿어야지 옆 사람이 믿는다 해서 내가 구원받는 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즉 하나님의 말씀에 내 마음에 있을 때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받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에스겔 3장 10절 말씀 보니까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를 모든 말을 너는 마음으로 받으며 귀로 들었고 마음으로 받으라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쪽 귀로 들어오면 휙! 바로 나가버리고 전혀 듣지 못한 사람처럼 그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귀로 듣고 마음으로 새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요. 세상에 온갖 미혹된 소리는 듣지도 마세요. 만약에 들려오면 바로 휙! 빼버리세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내 귀로 듣고 마음에 새기십시오. 그리고 그 믿음이 자라나야 된다는 것이 말씀이 내 안에서 자라나고 역사해야지 내 입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또 잠언서 3장 3절 말씀 보십시오. 인자와 진리로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목에 매라는 건 뭐예요?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마음에 새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합시다. 지금은 바야흐로 시대를 분별하기 위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더 깨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게 날마다 주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의 열두의 혈루증을 앓던 이 여인이 어느 날 들려오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 소리가 무슨 소리였을까? 사람들의 수많은 소리 중에 세상 소리를 들은 것이 아니라 이 여인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예수님 앞에 나가면 어떤 병이든 다 고치신다더라. 못 고칠 병이 아주 없으시다더라. 이러한 소문을 들었어요. 이 여인은 어떤 것입니까? 이 혈류증으로 인해서요. 가진 것을 모두 탕진했습니다. 많은 의원들을 찾아다니면서 내가 가진 물질들을 썼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그 혈류증으로 고통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이러한 여인은 부정한 여인으로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냥 예수의 소문을 듣고 너무너무 갈급해서 내가 예수를 만나봐야지. 내가 예수를 꼭 만나야 돼. 이러한 갈급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요, 이 여인은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 앞에 나와서요, 내가 예수님의 이 옷자락만 만져도 내 병이 나을 것 같아. 예수님의 옷자락만 살짝만 만져도 나을 것 같아. 이러한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살짝 만집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이 여인의 혈루증이요, 나은 것을 이 여인은 느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능력이 빠져나간 것을 예수님은 아셨어요. 누가 나를 만졌느냐? 내게서 능력이 나갔느냐? 이렇게 말씀하실 때 제자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아유, 예수님 무슨 말씀이세요? 지금 여기를 보세요. 수많은 사람들로 옹신할 수 없는 이러한 상황에 사람들이 밀고 여러분들 반응이 없어. 사람들이 옹신할 수 없어서 밀고 밀려서 그런 것이지. 어떻게 누가 예수님 옷자락을 만졌다고 그러십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아니다. 내게서 능력이 나갔다. 분명하게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이 혈류증 여인은요. 아, 더 이상 감출 수 없겠구나. 이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아뢰니다. 그리고 그 병이 깨끗이 고침받았고, 병만 고쳤습니까? 그 여인 영적인 문제도 해결되었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은 분명하게 살아계십니다.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 움직이십시오. 여러분, 이 여인이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병만 고친 것이 아니라 말씀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이루어질까 아닐까 간보듯이 한다면은요, 절대 그 사람에게는 어떠한 역사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머리에서 가슴으로, 지식에서 마음으로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과정이 필요할까? 말씀이 머리에서 마음으로 내려오기 위해서 분명한 과정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이건 비밀인데 여러분들에게만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세요. 내가 잘 때에도, 뛸 때에도, 걸을 때에도, 누울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늘 나와 함께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 볼까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게 말게 하며 입에서 떠나게 말게 하라는 거예요. 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라는 거예요.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라는 것입니다.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러하면 내 길이 어떻게 될까요? 평탄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이렇게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에 기록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또 잠언서 4장 20절로 22절 말씀을 보실까요?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여 나의 이르는 것에 내 길을 기울이라. 여러분의 길을 어디에 기르십니까? 세상에 사람들의 그 아름답게 미혹하는 소리의 길을 기르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기울이십니까? 오늘 이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기울인 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계속해서 말씀 보겠습니다.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말미암아 내 마음속에 새기라. 그것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게서 내 마음에서 떠나 내 마음에 세상 것으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게 하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새기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볼까요?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라. 뭐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에요. 아유, 나 오래 살고 싶어 라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오래 살고 싶습니까? 그러나 이 땅에서만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 방법이 무엇일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돼요. 공기가 있지만 마치 공기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처럼 잡을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눈으로 바라볼 수 없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 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지금 이곳에 계십니다. 나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양약이에요. 양약. 우리의 심령 골수까지 윤택하게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늘 내게서 떠나지 않게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여름 냉수와 같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기쁘시게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묵상의 과정을 통해서 말씀이 마음에 들어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에 들어간 말씀이 믿어지기 시작해 어느 순간에 내가 믿으려고 해서 믿어진 게 아니야.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어느 순간에 그 말씀이 믿어지게 됩니다. 이 믿어진 말씀이 내 입으로 이제는 선포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할렐루야. 오늘 말씀이 역사하는 원리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무엇이 역사?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의 원리에 대해서 살펴보았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 삶의 문제에 역사하기 위해서는 말씀이 어디에 있어야 된다고요? 머리에 있어야 될까요? 아니죠. 어디에?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옆집 영희철이 마음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음에 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것이 뭐라고 했죠?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지고 그 마음에 심겨진 말씀이 이제는 믿어지는 것입니다. 믿어질 때 이제는 담대하게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나도
그 말씀을 못 믿는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해? 남들이 어떻게 믿어? 안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먼저 믿고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역사할 때, 나의 입을 통해서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오늘 또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아멘을 응답하실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경험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만난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만난 하나님을 증거해야죠. 이런 원리를 잘 알고 날마다 말씀의 역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